문 전체가 좀 안개같이 뿌옇게 껴 있는데 가운데만 완전 진해서 가운데로는 시력을 볼 수가 없고요. 다른 생각을 해본 적도 그냥 무서웠어요. 그 어둠 자체가. 그러니까 안 다쳤기 전에 어떻게 보였는지가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일단은 일단 겁이 많이 납니다. 겁이 많이 나고 무섭고. 너무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자괴감이 많이 들죠. 제가 할 수 있었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있다고 해도 진짜 힘들게. 그렇지. 지금 이제 어렵게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적응하시려고. 시력이라는 게 이제 한번 이게 손상이 되면 이게 좋아지질 않거든요. 네. 아. 몸이 안 좋아지는 건 한 2, 3일 전부터 있었는데요. 눈도 좀 침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갑자기 이제 확 없어지더라고 시력이. 3주 정도 일했을 거예요. 3주 정도 일했을 거예요. 3주 만에 저렇게 되신 거예요? 휴대전화용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20대 직원 4명이 20대 직원 1명이 메틸알코올 흡입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실이. 제가 이제 핸드폰 뭐 이제 케이스나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중간 쉬는 시간마다 이제 장갑을 벗으면은 그래도 알코올이 손에 묻어 있어요. 뚫고 들어오나 봐요. 그래도 인체에 뭐 해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안전주의나 제가 뭐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타놀의 말을 다치고 나서 1년 후에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 용어를. 이렇게 이제 위험한 일을 시키면 뭐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게 그럼 없다 손치더라도 그럼 알려를 주시면 예, 그러면은 제가 일했던 데가 이제 3차 하청업체라 3차에서 한 거는 3차에서 한 거지 뭐 우리가 원청에서 한 게 아니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회피만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책임만 없다. 3차 하청. 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더라고요. 해놓을 때는 그런 건지 지금 저도 몰랐어요. 저만 사고 당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그걸 산재를 못하니까 합의를 하라고. I am 29 years old, South Korea. 2 years ago, I became blind because of methanol poisoning. I am not the only one. There are at least 5 more young South Korea workers with the same story. No response, no apology, no compensation. There was no justice from the government or the company.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예, 아유, 어려운 걸 좀 해주셨네요, 진짜. 오, 이게 너무.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너무 청천벽력 같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입원하기 한 3일 전에 좀 감기 기운이 오더라고요. 몸이 좀 한기가 도는 것처럼 춥고. 네. 첫째 날은 그렇고 이제 이틀 날에는
눈이 좀 침침하더라고요. 감기 기운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친구랑 같이 출근했는데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때 조퇴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갑자기 양쪽도 안 보이게 됐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게 저는 와. 아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현실이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의사들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몇 번을 저희한테 물어봤고 당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을 계속 찾고 있지만 이게 정말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2016년인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나라인데 20대 청년들이 일하는 데가 이런 식이었어? 이런 이제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메탄올이 화학 물질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군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타난 사고. 보호장비도 안 나눠줬어요, 거기서? 약국에서 파는 일회용 마스크 하나랑 비닐장갑 하나, 공업용 목장갑 하나, 그것도 헝거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경이라든 이런 것들 전혀 지급이 안 된.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게 메탄올인지 몰랐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노무사님 만난 때까지는 그냥 알코올인 줄 알았어요. 일반 알코올. 일반 알코올인 줄 알았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똑같은 작업을 할 때 메탄올보다 네.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배 비쌉니다. 3배 비싸도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얼마 안 되죠. 제가 그 사고가 난 그 공장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뭐 환기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작업 보호구도 어떤 것도 제대로 지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동자들이 뭐 노출돼서 일을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 절어 있었죠, 메탄올에. 온몸이 절어 있었다고. 어머나.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기 김영신 군처럼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신 거예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7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메탄올이 이제 고농도로 몸에 흡수됐다가 반감기가 짧아서 며칠이면 사라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서 다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실명이 됐거나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겼거나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 게 알려진 피해자만 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분들은 다 파견 노동자이시고 사대보험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막 찾으러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단계 하청의 맨 끝. 그리고 파견 노동자, 청년, 뭐 모든 이슈가 다 한 군데에 몰아져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악하고 구멍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긴 거잖아요. 위험한 일일수록, 유해물질을 다루는 일일수록 원청이 그 작업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청, 재하청으로 가면 그 사업장 자체가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거기에서 작업 지시 시키는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위험한 물질일까? 그걸 알고 시켰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전혀 모르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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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그랬대요. 자살하려고 마신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사장들이 했을 정도로. 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실 3차 하청 업체 뭐 그 사실 사업주가 뭐 잘 모르고 무지해서 그랬다 치는데 이거는 그럼 원청은 100%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계를 발명한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매뉴얼에 당연히 에탄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메탄올을 쓴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원가를 뭐 저렴하게 한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막 썼지만 사실 원청은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쓴다는 걸. 그렇지만 뭐 이게 뭐 만들다가 누가 다치거나 뭐 해도 우리는 물건만 받으면 돼. 이런 이제 인식에서 완전 방치한 거죠. 근데 원청 아니면 예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3차 하청이니 이게 이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은 뭐 상상을 못하죠, 지금은.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좀 발의하겠다. 네. 그래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하청, 외주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영국처럼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만들어져야 된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알고도 그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과중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잘 통과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주들이 아,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점심시간에는 그냥 주무시고 보내시니까. 뭐 커피나 아이스티 이것들을 조금 들리려고. 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선생님,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무료예요. 아이스티도 있고 커피도 있는데 뭐 드시겠어요? 아이스 커피네요. 네. 선생님, 퀴즈 맞추면 저희 사탕도 드리는데 퀴즈 하나 내도 됩니까? 뭔데요? 산재 신청은 꼭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OX. X. 맞아요?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 다시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X. 도대체 뭘로 하실 거예요, 선생님? X로. 도대체 뭘로 하실 거예요, 선생님? X로. 정답! 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산업재해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떨어짐, 2번 무너짐, 3번 깔림 뒤집힘, 4번 넘어짐, 5번 멋짐. 1번. 1번 떨어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정답. 바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넘어짐이 많지 않을까요? 넘어짐이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짐. 진짜 떨어짐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3초 드리겠습니다. 3. 그래요. 2, 네, 없어요. 1, 없어요. 정답! 역시. 떨어짐이에요. 철학이 가장 그래요. 혹시나 꼭 다치시게 되면은 산재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과연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1번 사업장, 2번 근로복지공단, 3번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정답! 어머니가 아시네요. 네, 어머니는 엄청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등 입원을 통해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일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답! 나중에 농사 시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시거든. 야. 근데 저도 돼서. 저걸 내면서 알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중요하다 생각하죠. 얼만큼요? 많이 중요하죠. 제 목숨에 달려있는데. 그쵸? 네. 정답! 그래서 국지공단. 예. 저도 몰랐는데. 아, 주관식이구나. 인원 매장이라든가 차량 증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사람이 중심인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예. 안전모와 안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현장의 예. 목소리를 좀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전모를 받아주시고 네. 자, 안전띠를 꼭 예. 받아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예. 아니 우리 선생님도 뭔가 좀 준비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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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좀 이게 네. 좀 많이 네.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좀,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좀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영시 씨 좀 힘내시고 네. 예. 그래도 아이 표정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어둡지 않으셔가지고 되게 네, 밝고 건강한 청년이에요. 예. 근데 항상 그러면 어떤 일을 좀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표는 지금 기초 재활을 열심히 해서 네. 하반기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네. 내년 상반기에는 취직을 목표로 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좀 불법적인 회사가 없고 정직한 회사가 많아질 수 있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네. 노무사님도 뭐 예. 원청도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 싼 게 다는 아니고 사람이 예.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전모를 스스로 지금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딱 기간이 35년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현장에 삼박자가 맞아야만 이게 안전이 실천이 된다는 거죠.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또 의원님들은 또 책임감도 좀 생기시고 예, 뭐 저희가 한번 심하게 또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걸로. 자,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빠치미 It's been a long 2년 반 동안 8,700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끝내 탈이 났죠, 그때는. 과로나 야근에 시달리면서 왜 퇴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회사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